여러분 안녕. 가족을 데려오셨어요? 아, 네. 로빈이라고 말티즈인데 제 옆을 4년간 지켜준 동거견입니다. 감자군 미용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감자군 미용이랑 오늘 로빈이 미용 뭐가 다른 거예요? 전체 미용이었던 반면에 오늘 로빈이는 더위를 살짝 타지 않게 배랑 가슴 부분만 고속도로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름철에는 털이 네네. 없어야 시원할까요? 미용이라고 빡빡 미는 미용을 많이 하시는데요. 너무 짧게 밀면은 오히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노출돼서 화상 같은 걸 입을 수도 있고 클리핑 알로페시아라고 네. 민 자리에서 더 이상 털이 나지 않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런 이중모애들은 특히나 짧게 미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일 선호하는 장소가 현관이에요. 타일 있는 베란다라든지 배를 많이 붙이고 누워있는데 지금 귀엽잖아요. 이거를 살리면서 배 정도 밀어주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관리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냉기 전달이 더 용이할 수 있게 밀어주시면 반려견들이 여름 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클리퍼 어디 제품이냐고 클리퍼 궁금해하는 분이 많았어요. 비싼 제품만 썼어요. 근데 한번 제가 고양이 카페를 갔는데 카페 주인분이 바비온 제품을 쓰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너무 소음이 적고 진동도 적고 가정에서 쓰기에는 정말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상품이었는데 클리퍼도 되고 이 헤드를 분리를 해서 끼면 발톱가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요. 자, 오늘 고르신 제품 예? 이제 미니 클리퍼라고 하는데요. 발이나 똥꼬 이런 위생 미용하기에도 이런 클리퍼가 적합하거든요. 근데 날이 굉장히 짧아요.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 네? 이렇게 캡을 씌워서 하면은 처음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날 길이가 훨씬 길어지죠. 이거 진짜 솔직히 안 밀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로빈이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잘 밀리네요. 당황스럽게 잘 밀리는데요? 어머 너무 잘 밀리네? 세상에. 우와. 어머 너무 괜찮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요 정도만 밀어도 괜찮아요 진짜. 제가 추천하는 길이가 사실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면 피부에 자외선이 그렇게 많이 닿지 않으면서 시원한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원래 가슴 배 미용인데 클리퍼의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등을 조금 밀어봤습니다. 네네. 가슴이랑 배 부분을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배 쪽은 3mm. 시원함을 목적으로 한번 짧게 밀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뒷다리가 많이 약해요. 아. 그래서 좀 얌전한 애들은 이렇게 앞다리 보정해서 밀어도 되실 것 같아요. 로빈이가 엄마가 해주니까 아주 반항을 안 하고 한 번도 안 짖었어요. 네. 되게 잘 밀리네요, 진짜. 와. 진짜 시원하게 밀리네요. 정말 고속도로를 내셨어요. 이게 너무 흉하시면은 네. 네, 여기까지 미시면 돼요. 3mm, 9mm. 살도 훨씬 안 비치고 이 정도 길이가 이제 자외선 닿았을 때 피부에 자극도 덜 되고 저는 이제 9mm를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배를 미실 때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생식기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 날리듯이 가볍게 클리핑 해달라고. 저는 좀 오줌이 나올 수 있게 오줌 길을 좀 만들어 놓는 편이에요. 아. 되게 잘 밀리네요. 잘 밀리네요. 깨끗해요. 이 정도면 가정에서 쓰기에 이 정도면 무난해요. 네. 다 밀었네요 이제. 네, 이렇게 로빈이 오늘 시원하게 미용하고서 가방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이제 갈 거 알고 자리 네. 잡았네요. 집에 얼른 집에 가자고. 네. 오늘 로빈이 미용해본 소감 어떠세요? 저도 이제 배만 이렇게 밀어주고 해보니까 네. 저도 이제 구태여 집에서 미용을 굳이 전신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길이에선 이렇게 배랑 가슴만 밀어도 네, 로빈이가 시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등 쪽은 9mm. 배 쪽은 3mm나 그 이하로 짧게 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로빈아 오늘 수고했어. 하이파이브!
바이바이. 예. 구독. 좋아요. 안녕. 이 발톱깔이 겸용되는 신박한 클리퍼 필요하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